안녕하세요. 블록스토리의 김동환, 이승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죠. 리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세계 글로벌 은행 간 송금 시스템에 사용되는 코인, 예, 대표라고 할 수 있죠. 리플은 이 암호화폐의 대부격인 비트코인보다도 4년 전, 그게 나오기 4년 전에 라이언 푸거에 의해서 2004년도에 개발이 되었고요. 2012년도에는 크리스 라슨과 제드 맥켈럽에 의해서 오픈코인이 설립되면서 암호화폐로 발전을 한 거죠. 네. 비트코인보다 4년이나 먼저 시작한 프로젝트네요. 흥미로운데요. 네, 4년이나 먼저 했지만 실제로는 비트코인을 베끼는 거 아닌가요? 예, 비트코인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네, 영감을 받아서. 블록체인화 하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아, 네. 그 리플이 원래 애당초에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개발이 됐고, 이 환전, 송금, 이에 대한 네트워크, 리플 넷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네트워크, 그리고 실시간 정산 시스템,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엑스래피드, 엑스커런트, 엑스비아 같은, 예, 그런 이제 정산 시스템 갖추고 있고요. 리플 프로토콜은 P2P 환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개기관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이 국제 송금 하는데 스위프트라는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1970년도에 나온 그 시스템인데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송금이 한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린다 했거든요. 근데 리플은 이거를 개선을 많이 했는가 보죠? 종래 시스템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게, 스위프트라는 것은 중개자가 굉장히 여러 명 있어요.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송금을 하는데 국제간에 믿지를 못하니까 그 중간자, 제3자를 이제 중간에 세워서, 근데 이 제3자도 못 믿으니까 이 제3자를 보증하는 또 누군가가 뒤에 있고요. 제4자인가? 예, 제4자, 제5자, 제6자가 네. 계속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수수료가 비싼 구조예요. 그리고 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거래를 검증해야 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3일에서 뭐 늦으면은 뭐 7일까지도 걸릴 수 있는 것인데, 리플을 이용하면 단 3초, 늦어도 10초 안에는 거래가 장점이. 또 다른 특징은 없나요? 기존에 있는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들은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리스크를 분산을 하는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집중화가 돼 있어서 리스크조차도 중앙 집중화돼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블록체인에 비해서는 좀 분산화 덜 된 편이군요. 예, 약간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리플 코인에 대해 발행 구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왜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처음에 발행을 할 때 발행량의 20%를 창업자 멤버들이 갖고 있고요. 25%는 리플 회사가 갖고 있고, 55%가 이제 사용자들에게 이 분배가 되었고요. 그래서 거의 과반수 정도를 리플이 관계자들이 갖고 있고, 회사와 그 관계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화되어 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암호화폐들은 보상 구조가 있고 그 프라이빗 블록체인인데, 리플은 퍼블릭 블록체인인데 리플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리플은 뭐 채굴자나 BP 이런 사람들이 없나요? 단체들이?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천억 개를 다 발행을 해놨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걸 팔아먹고 이제 돈을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계속 리플 코인 팔고 있군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거래 검증이 필요하니까 노드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노드들도 리플 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노드들입니다. 다 리플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리플코인은 리또소, 리항호 이런 단어들이 항상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 단어들은 뭐죠? 뜻이? 아, 네. 그 리또소는 리플의 또소 같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가격이 오르라서 추격 매수를 하면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면 또 팔면 또 오르고, 아무래도 금전 코인이다 보니까 과거부터 가격 그 등락이 심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 같고요. 리항호는 리플은 항상 호재를 몰고 다닌다라는 의미죠. 리플하고 관계된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그래도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도 또 협업 같은 뉴스가 항상 나오더라고요, 리플은.
네. 그리고 리플 하면은 엑스커런트, 엑스래피드, 엑스비아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네.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뜻들은 무엇이죠? 이제 엑스커런트는 은행이나 기업들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실제로 리플 코인하고는 무관하고요. 리플사의 기술을 이용한 그래서 그 기술을 리플 예세 기술을 이 기존의 은행이나 기업들의 송금 시스템에 적용하는 그런 기술을 말을 하고요. 엑스래피드라고 하면은 아까 엑스커런트와 반대로 리플 코인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을 해서 송금을 처리하는 기술을 말을 하고요. 그리고 엑스비아 같은 경우에는 리플 넷의 이제 기관 같은 멤버들이 아니라 개인들이 단순히 송금이나 이제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기술을 뜻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리플 코인 XRP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세요? 리플은 이제 초기에 구글 벤처스에서 300억 이상의 투자를 받고 출발을 했고 그리고 또 다시 말하면 이제 대형 기관을 코를 깼죠. 예, 몇몇 대형 기관들 스탠다드 차터드라든지 이런 은행권들도 그렇고 그리고 은행 간 송금 분야에서는 최초의 타이틀을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래가 중앙화돼 있지만 낙관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원 씨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 저는 아까 이제 동환 씨가 얘기해 주셨듯이 리플의 지배 구조, 이 토큰 이 분배나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많습니다. 이게 좀 너무 창업자나 리플사만 배불리는 그런 이제 토큰 이코노미를 갖고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만이 많고 하지만 시장은 잘 선점한 것 같아요. 국제 송금 간의 이 시장은 어떤 시스템이 나와서 이거를 빨리 좀 개발을 하고 필요로 했는데 거기에 이제 리플이 잘 뛰어든 것 같고요. 아마 은행 간 거래, 국가 간의 국제 송금 이 시장은 리플이 완전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 같지만 개인 간의 그런 거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어떤 스텔라 루멘이라는 코인. 네, 스텔라 루멘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블록스토리의 김동환, 이승원이었습니다.